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올려드릴 그 찬양의 순간을 대망합니다. 육신에 갇힌 저희는 여러 가지 제약과 유혹과 싸움 가운데 찬양하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해도 없이 장로들과 내 생모들과 함께 올려드릴 그 찬송을 부르기 원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올려드리며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과 영원토록 동거하고 싶습니다. 그날 대망하고 기다리오니 마르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셔서 다스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되 완전히 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되 온전히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콩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 무장 민중연합단체가 북부 키부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키부를 활동 거점으로 삼는 데 성공했고 수백만 명 죽이고 그로 인해 수천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주여, 그 지역이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콩고의 목회자들과 성도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선거의 날입니다. 하나님, 합당한 일꾼이 뽑혀지게 하옵시고, 주님, 정의로운 대한민국, 하나가 된 대한민국,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우둔한 저희를 깨우사 손가발의 민첩함도 아울러 주시기를 소망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역시 그 전장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견딤이 주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 매우 아름답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 믿는 믿음 지키고 그가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안에 성도의 믿음이 있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켜 행하되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환난 속에 꺾여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믿음 지키고 계명 끝까지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우리의 의지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 까닭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 까닭에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움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은 이후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 의지 밖에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 그런 생각이 홀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설사 믿음 지키다 죽었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지키고 사랑하라는 계명 지키다가 죽었다 해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 그치고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짧은 15장을 통해서 어린 양의 노래, 곧 모세의 노래를 보게 됩니다. 왜 어린 양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했느냐? 바로 출굽기에 나온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굽기에 나온 모세의 노래는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 그 본문에 나온 그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 15장에 있죠. 근데 그 모세의 노래도 출굽기 15장에 있어요. 물론 이 장의 구별은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참 기묘하게 일치가 됩니다. 모세가 그의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홍해를 건너고 뒤쫓아 나오는 그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애굽 군대는 홍해가 하늘의 명령을 받아 무너져 내리면서 그들을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굳이 출애굽기 15장을 찾아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3절 이후에 있는 내용과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는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왕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내용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자, 먼저 모세의 노래 측면으로 봅시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는 어느샌가 우리 안에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것만 노래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런 것을 노래하는 것은 참 당연하다, 또 그게 어울린다,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만 노래할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도 노래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Major, 즉 밝은 노래도 불러야 하지만 Minor, 슬픈 노래, 우리 시편의 애가, 슬픈 노래들이죠. 예레미야의 애가와 같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밝은 노래는 아니에요. 왠지 무겁고 어떻게 보면은 좀 엄격해 보이기도 합니다. 즉 앞서 말했던 즐거운 메이저, 사랑과 자비하심의 노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내용이 그겁니다. 왜 의로우심의 노래예요? 우리가 어제 본 한 천사가 공중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 위에 날아가는데 그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죠. 그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바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이죠.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거를 직시해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복된 소식의 내용에는 반드시 의로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것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왜 복된 소식인가?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재판정 앞에서 아주 정확하게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의롭고 정의롭고 복된 사회가 되죠. 여러분, 아무나 와서 우리 집에 침입해 들어와서 아무거나 뺏어먹고 우리 가족을 해쳐도 된다. 그건 의로운 게 아니죠. 우리는 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죄인이 정확하게 심판받는 것을 원해요. 반면에 사회의 구석진 곳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공공연히 드러나서 칭찬을 받고 포상받는 걸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그 의로움 앞에 벌거벗고 나아가서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에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마땅한 그 기대는 바로 죄에 대한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희생, 수동적 순종이고요.
그러한 주님의 적극적 순종, 율법을 온전히 마지막 하나까지 다 지키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여김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 윤리적으로 더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은 이미 주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호를 받고, 그렇게 많이 경고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는 주님의 의로운 심판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의 측면으로 봅시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 그 어린 양의 피를 씻김 받은 자는 어린 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긴 받습니다. 바다는 심판의 상징이요, 악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 이상 악의 파도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 나라로 갑니다. 반면에 끝까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회개하지 않고, 최고의 신학자이긴 하지만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없어지게 되니까, 더 이상 죄란 놈, 마귀란 놈, 죽음이란 놈, 사망이란 녀석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니까 주님의 의로우심이 시행되죠. 그것을 본 우리는 어때요?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제가 주일에 전할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자가 이제 50대인데요. 자기가 20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괴로웠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20, 30대는 아이의 태어남, 출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부름받음, 영광스러운 측면들이 있었지만 청년의 정력과 여러 가지 그 유혹들 때문에 이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어떨까,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무엇을 말해요? 더 이상 그런 것 없는, 그런 녀석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고 주님의 의로우심의 재판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불못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니, 노래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아요? 어린 양의 노래,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아픔과 질병으로, 전쟁과 은밀한 협상으로 힘겨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과 밀약과 핵무기가 없어지고 평화의 나라, 그 신적 의로움이 시행할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제대로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 그 어린 양의 노래가 어디에서 선포되나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거기서 노래합니다. 즉 보좌 앞, 주님 앞에는, 그 보좌를 둘러서서는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투명한 유리 바다고 불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의 엄정한 공의의 시행이 되는 거룩함을 의미하죠.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성도들을 말하죠. 그들은 그 바다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주신 검은 고를 가지고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어린 양의 노래 누가 부를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어제 또 그저께 본 것처럼 14만 4천 구속함을 받은 분이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마라나타를 노래했습니다. 세상이 재미있는 사람들, 오늘 선거일이니까 선거 빨리 하고 이리저리 가서 놀고 유흥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튼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마라나타 부르기 어려울 거예요. 주님 속히 오시면 이 재미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나
곧 유흥을 즐기지도 못할 만큼 몸이 늙어갈 것입니다. 유흥은 그냥 숨쉬기도 힘들 만큼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로움의 나라, 영생의 나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그 나라에서는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의 교통, 죄의 죽음, 마귀의 사망, 성도들의 교제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장의 기조는 계속된 주님의 진노와 의로우심의 시행으로 이어집니다. 자,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옵니다. 내생물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말하죠. 그 일곱 천사에게 말하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줍니다. 이제 진노가 시행돼요. 일곱 재앙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어요. 이 재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자들, 예수의 복음을 무시했던 자들은 모두 이 재앙 가운데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회개하는 자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에 참여하여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장 순전하고 우리가 가장 좋은 동기로, 순수한 동기로 무언가를 할 때에도 뭔가가 섞여 있어요. 악한 것이 섞여 있다고요. 은혜 받은 기쁨을 가지고 눈물을 닦고 정말 이제 주의 이름대로 살아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했는데 주차장에서부터, 교회 마당에서부터,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부터 정욕이 들끓고 악한 계획이 떠오르고 그게 우리예요. 아직도 이 몸과 세상과 마귀라는 악의 삼위일체 비스무리한 것들은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수장당한 것처럼 그날이 오면 악한 것들은 모두 다 수장당하고 모두 다 멸절당하고 우리는 창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자유의 맛을 조금씩 보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보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뛰는 가슴, 성경을 이해한 이 명쾌한 이 정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땀 흘려 주님을께 봉사하는 이 헌신이 계속되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또 엎드리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이 한숨 가운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그 불이 섞인 맑은 유리바다, 그 가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을 기대하고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 노래의 대열에 빨리 참여하고 싶어요. 주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오늘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끼어있어요. 마라나타를 깊이 부르면서 또 오늘을 이 세상의 마지막인 것처럼 삽니다. 우리가 모르는 주의 계획이 실행될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채셔서 그 유리바닷가에 세워놓으지 않으신다면 바로 여기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시다. 바로 여기서 모세의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를 높여 부릅시다. 세상이 뭐라 그러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줍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태도와 말을 통해 알려줍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지만 지금 너무나 만족함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합시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부를 그 노래 지금 연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린 양의 노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속하심을 저 같은 자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마귀가 완전히 심판받는 그 나라를 대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의 시행을 기다리고 소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실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태도와 생각과 결정으로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죽기까지 어린 양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